많이 먹어, 빛날. 아이고, 응겨라. 네. 와, 전 이런 건 꿈도 못 꿔봤어요. 아직도 얼떨떨해요. 나도 일찍 만났어야 되는 건데. 생각할수록 네 할머니 정말 매정하신 것 같아. 그래도 저한텐 하나뿐인 가족이었어요, 엄마. 아, 그랬겠지. 근데 할머니는 언제쯤 돌아가셨어? 제가 6살 때쯤요. 그때 제 원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, 봉빛나라고. 아, 그래? 사진 보니까 그때 연세보다 더 많이 늙어 보이시던데. 고생을 많이 하셔서 건늙으셨나 보죠. 네, 네. 고생 많이 하셨어요. 그럼 그 후엔 보육원에서 살았던 거예요? 네. 아이고, 서로들 말로 아친남매인데 뭘 어색하게 존댓말들이야. 응? 어디 보육원에 있었던 거니? 원장님께서는 잘해주셨어? 그게 평택 어디에 있는 건데, 아, 평화보육원이요. 아주 작은 보육원이에요. 와,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. 자립정착금도 얼마 안 됐을 텐데. 네? 자립정착금요? 그거 요즘 얼마 날려나? 인터넷 찾아봐. 18만 원이요. 여보, 은결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? 뭐가요? 아니, 보육원에 살았다면서 자립정착금도 모르고 말이야. 뭐 오래전이라 잊어버렸겠죠. 아, 그리고 힘든 과거는 빨리 잊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. 여보, 이거예요. 네, 그래요.